오, 와 역시. 역시. 와. 제가 천천히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면 한두 번만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부분인데 앞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조리대 끝에 낚싯줄을 묶어서 민짱대 낚싯대에 채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이 이제 조리대죠. 예, 조리대 맨 끝 조리대 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좀 짧습니다.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막 묶어 버리면 이게 자꾸 짧아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자 겹묶음을 해서 끼웠다가 뺐다가 하면 이 줄을 자를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제 오른손에 지금 이렇게 2.5호 줄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본 줄은 아닙니다. 나일론 줄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건가 하면 이 낚싯대 전체 길이의 원줄, 그러니까 원줄로 들어갈 부분인데 원줄은 그렇게 좋은 제품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원줄은 전체적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인장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원줄을 조금 굵게 쓰는 그런 기본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제품을 안 쓰셔도 되고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원줄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나 5,000원 정도 급이나 그 정도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원줄을 할 나일론 낚싯줄입니다. 나일론 낚싯줄 2.5호입니다. 2.5호. 주로 많이 쓰는 게 2.5호, 3호 그 정도를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좀 굵어야 원줄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굵게 써죠. 자, 이렇게 했으면 원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 겹묶음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두 겹을 하시고 자, 한번 밑으로 자, 원을 줄이고 한번 위로 하고 구멍이 만들어져 있는 이 안쪽으로 이제 낚싯줄을 넣죠. 이렇게 그럼 손을 살짝 넣으면 팔자가 나왔죠. 매듭이 잘 된 겁니다. 이게 조금 커야 나중에 끼우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려면 뒤쪽을 잡고 살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이제 줄어들진 않죠. 요 정도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제 쓸데없는 부분, 요 짜투리 부분은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투리 부분은 잘라버리고, 이렇게 모양이 됐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손가락 두 개를 넣어서 겹칩니다. 자, 겹쳤습니다. 손을 딱 빼면 이렇게 되죠. 모양이.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원을 또 밑으로 해서 두 개가 원이 하나가 되도록.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됐습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됐죠.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끼우시면 됩니다. 조리대 부분에, 여기에. 자, 여기에 끼우시면 되기 때문에 넣습니다. 매듭은 앞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써던 낚싯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끼웁니다. 끼우고 끝은 딱 잡고, 낚싯줄을 살 잡아 당기면 조여지죠. 자, 이렇게 하면 조여지면, 그냥은 뭐 거의 안 풀립니다. 뭐 거의 뭐 절대 안 풀린다 할 정도로 안 풀리니까 이렇게 딱 끼우고 이제 낚싯대 길이만큼 이 줄을 맞춰야 됩니다. 낚싯대 길이만큼. 자, 이제 쭉 내보겠습니다. 낚싯대를 살살 내면서 이제 길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쭉쭉 내고 예. 쭉쭉 내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낚싯대 전체 길이에 이 손잡이까지 와버리면 채비를 하면 너무 처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길게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낚싯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줄을 다 풀어서 여기에 맞춰버리면 나중에 너무 길어져서 낚시를 하면서 잡기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자꾸 밑에 걸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낚싯대 손잡이 부분의 끝에서 한 3분의 2 정도 부분 요 정도까지만 오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밑에 또 목줄을 달기 때문에 너무 길게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
자, 전체 손잡이에서 요 정도 이제 위치해 왔습니다. 전체에서. 자, 그러면 일단 됐으니까 자를게요. 자, 여기 이건 이렇게 쉽게 자르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자르는 게 탁 잡 당기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잘랐죠? 자, 자르고 이제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찌고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찌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찌고무. 자, 찌고무, 이게 찌고무입니다. 자, 까맣게 되어 있는 이게 찌고무인데, 자, 찌고무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열어서, 자, 찌고무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위쪽, 굵은 쪽이, 여기 보면 한쪽은 좀 날렵하고 한쪽은 좀 조금 굵죠. 굵은 쪽이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굵은 쪽 위로 가서 구멍을 보면 여기 구멍이 있죠. 자, 구멍이 이렇게 넣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요렇게. 위에가 굵고, 밑은 뾰족하고, 요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찌고무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싯대 끝에 여기는 이제 도래를 묶을 차례입니다. 자, 옆실에. 자, 도래를, 여기 제 왼손에 이렇게 도래가 있습니다. 도래. 핀 도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웬가면, 핀 도래를 쓰시면, 목줄이 끊어졌을 때 이제 교체하기가 쉽습니다. 교환하기가. 예, 그래서 핀 도래를 열어서 빼버리고 끊어진 줄은 빼버리고 또 다시 끼우면 좀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도래를 조금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자, 요 도래 윗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할게요. 자, 간단하게 우리 면사 매듭 하는 거 비슷하게, 자, 이렇게 끼우시고 이제 두 줄을 겹칩니다. 겹치고 원을 하나 살짝 만듭니다. 원을 이렇게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동그란 원이 하나 생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원줄 찌멈춤 매듭 하듯이, 면사 매듭 하듯이 서너 바퀴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둘, 셋, 네 바퀴 돌리겠습니다. 네 바퀴 돌리고 손을 빼고 이 실끝을 잡고 잘 당기시면 이제 매듭이 올가미처럼 생기죠. 그럼 살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살 당기시면 딱 조이죠. 네, 조였습니다. 이렇게 조이고 나면 이 짜투리 실은 또 잘라야 되겠죠. 자, 짜투리 실은 자, 잘랐습니다. 일단 도래까지는 이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도래까지는 도래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목줄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목줄. 자, 목줄을 연결하겠습니다. 목줄은 지금 이게 2.5호기 때문에 원줄이 2.5호면 반 정도, 절반 정도의 호수를 쓰시면 그냥 큰 무리가 없고 무난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그 호수를 쓰는데, 그럼 2.5의 절반이면 1.2호나 그 정도 되겠죠. 1.2호, 5호나. 예, 그 정도를 지금 1.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2 아니니까. 자, 1.2를 길이를 약 5-60cm. 너무 짧아도 놀림 효과가 안 좋고,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럽고 엉키기 때문에 보통 5-60cm 정도를 쓰시면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도래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똑같이 팔자 겹묶음을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채비는 튼튼한 게 좋으니까. 자, 팔자 겹묶음. 팔자 겹묶음은 사실은 활용성이 상당히 많은 매듭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팔자가 됐죠. 자, 멀리 보여드릴게요. 자, 팔자. 팔자 맞죠? 자, 이제 됐으니까 당기겠습니다. 쪼고. 예, 이제 이 매듭은 어쨌든 쪼으면 쪼을수록 강해지는 매듭이기 때문에 요 매듭을 쓰시면 됩니다. 짜투리줄을 또 자르고. 자, 잘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자, 보통은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끼우죠. 보통은 이렇게 끼워서 그냥 잠궈버리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면 이 자체 동그랗게 만드는 이 부분을 그냥 두 개, 두 줄을 같이 도래 안으로 넣습니다.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겹으로. 그럼 아니, 아무래도 한 겹보다 두 겹이 튼튼하겠죠. 자, 두 겹을 넣고 도래를 뺑뺑 돌려줍니다. 도래 자체를. 서너 바퀴를 돌려주면 이제 밑에 꼬이겠죠. 그리고 이 끝에 남은 동그란 원을
돌의 안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형태에서 살 당겨주시면 이게 만약에 핀 돌의 윗부분이 풀리더라도 이 매듭은 안 빠져나가는 매듭입니다. 그냥 끼워버리면 이게 풀리면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돌에 핀 돌에 끼우시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끼우시고. 그럼 일단 이쪽 부분은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60cm 정도 지금 이게 이제 잘라놨죠. 자, 60cm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뭐 꼭 정확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60cm 정도를 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낚시줄로 이렇게 자르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당겨주셔서 꼬인 걸 좀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오래 감겨 있다 보니까. 예, 이제는 바늘을 묶을 차례입니다. 바늘. 지금 제 손에는 볼락 7호 지금 바늘이 들려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방파제다 보니까 그래 큰 고기보다는 작거나 중간급 정도 약은 그런 입질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성돔 바늘이나 다른 바늘을 쓰시는 것보다는 올락 바늘을 쓰는 게 챔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좀 큰 경우에는 뭐 8호, 9호를 쓰셔도 되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많이 쓰는 게 7, 8호. 예, 그 정도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7호 바늘을 하나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 바늘. 아무래도 바늘이 크면 작은 고기를 못 잡지만 작은 바늘을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쓰는 것보다는 좀 작게 쓰시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7호 바늘입니다. 볼락 바늘 7호. 자,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손가락 돌리기로. 네, 빠르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 요만큼 나오고 원 하나 만들고. 네, 원 하나 만들고. 민짱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안 감아줘도 됩니다. 한 너댓 바퀴만 감아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네, 5번 정도. 그 다음 중지로 살짝 누르시고 뒷줄 살짝 당기시고 앞에 당기시고 이러면 끝이죠. 간편하죠. 자, 그러면 짜투리 또 자르고. 이 짜투리 줄은 있으면 이 괜히 엉키고 이래서 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제 바늘 먹기도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은 씨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봉돌을 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준비된 찌가 호수가 6비가 되어 있습니다. 6비란 찌가 사실 잘 없는데 이게 중국에서 오는 찌다 보니까 사실은 찌 개념도 정확 안 한데 나중에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떠버리면 봉돌을 더 다셔가지고 조금 그 더 잠기게 보통 요 정도 선이나 요 정도 선 뜨게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선으로 뜨게 하셔서 봉돌을 무게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봉돌을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봉돌이 좀 작은 호수기 때문에 이게 5비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요 봉돌이 자 5비 거의 그 정도 됩니다. 5비 정도를 돌의 바로 위에 부분에 돌의 바로 위에 부분에 다셔야 됩니다. 자, 제가 물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돌의 바로 이렇게 예, 이렇게 돌의 바로 위에 부분에 그셔야 엉키지가 안 하고 원줄이 쫙 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해주시고 그럼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찌를 꼽아야 되겠죠. 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짱대를 할 때는 찌가 너무 가벼워 버리면 잘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티로폼이나 그런 발포찌보다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나무찌입니다. 나무찌가 무게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나무찌를 쓰시면 좀 던지기도 수월하시고 그리고 나무찌가 예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찌고무에 여기 꼽는 부분 찌에 꼽는 부분 여기 살짝 힘을 발라주시면 좀 더 잘 들어갑니다. 마찰열도 발생을 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 이렇게 맞춰서 살에 꼭 끼우면 됩니다. 꼭 끼우셔야 나중에 빠져서 도망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딱 끼우시면 뒷꼽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남은 거 이제 목줄 부분에 봉돌을 달아야 됩니다. 봉돌을
제가 천천히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시면 한두 번만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 목줄 부분에 뽕 돌다는 게 조금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무 무거워버리면 채비가 너무 고정이 되고 경직이 돼서 놀림 효과가 떨어지죠. 그 대신 또 너무 가벼워버리면 목줄이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지금 여기 있는데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지환 거기서부터 약 한 지포 정도 예. 너무 무겁게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벼워야 내려가서 이렇게 한들한들 놀아주겠죠. 아무래도 노는 미끼에 입질이 좀 빠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 보통은 여러분들께 다실 때 이 목줄 중간 부분 예. 목줄 중간 부분 정도에 뽕돌 하나 살짝 물리시면 됩니다. 뽕돌을 고무뽕돌이기 때문에 살짝만 물리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물렸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중간 부분에 물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 부분에 요래 물리시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면 그냥 바로 미끼만 끼우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 뭔데 망상어가 와이리 차노 와 이거야 야 뭐고 볼락인데 이래 찬다 크다 볼락이 커 볼락이다 볼락 와 볼락으로 차는 것도 보네 야 볼락 이제 거기가 되려고 이제 폼 잡는다 집중하세요 거기 씨알 괜찮습니다 맞죠 교주님 잡은 거 미드라이 그 정도 볼락이 그 정도 클라면 10년 살아야 되나 10년까지 안 되고 한 5년 살아야 되나